도정환 의원입니다. 우병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무엇입니까? 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예.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병호 증인이 75일 만에 황제 소환에 응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는 모습은,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검찰 조사를 받는 모습은 온 국민들이 분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병호 증인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왜 도망다녔습니까? 국회가 출석 요구를 했는데 왜 출석하지 않고? 도망다닌 적 없습니다. 왜 국회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국회 소환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회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2014년 6월 광주지검에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했습니까?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한 적은 없습니다. 광주지검에서는 세월호 구조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해경 간의 통신자료 확보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나섰는데 압수수색을 방해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거기가 아니니까 압수수색 영장 다시 끊으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이 지체되게 만들었습니다. 기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소도 못하게 했어요. 그렇지 해경 않습니다. 정장 기억 안 납니까? 변찬호 광주지검장 기억나십니까? 변찬호 변호사는 압니다. 변찬호 광주지검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비정 정장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청와대와 법무부는 생각이 달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법무부는 기소조차 꺼려했다고 그랬습니다. 기소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핵심에 우병호 증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소를 하려고, 왜 사표를 쓸 각오로 기소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변찬호 증인은, 변찬호 전 지검장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라도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지검장의 수사와 그리고 기소 의견을 왜 그렇게 압력을 넣어서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압력 넣은 적 없습니다. 압력 넣은 적 없습니까? 예. 이렇게 당사자가 얘기를 하는데도요? 저기에 제가 압력 넣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사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라 신중하고 철저하고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대통령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중요한 수사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압력을 넣어서 수사를 방해했는지 특검에서 다시 한번 수사할 겁니다. 그리고 권리 행사 방해죄, 그리고 직권 남용죄로 우병호 증인을 특검에서 다시 수사할 거란 거 알고 있습니까? 수사받겠습니다. 네. 수사를 하면 명확히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지검장 2015년 1월에 인사 때 결국 옷 벗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개념 없는 지검장이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인사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개념 없는 검사인지는 아마 국민들이 다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게 만든 데 우병호 증인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병호 증인이 지키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무능과 무책임과,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랑과 눈물이 없었던 것을 감추고 방어하려고 하는데 우병호 증인이 가장 앞장섰던 겁니다. 좀 전에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짜 모릅니까? 예.
증인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하게 한 것이 증인의 장모가 최순실에게 부탁해서 한 거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증언했는데도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윤의 국정농단 관련 자료 2014년에 있었던 거 우병호 증인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비선실세 정윤의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 서열 1, 2, 3위 언급하는 거 그 자료에 나오는데도 못 봤습니까? 그런 자료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계속 거짓 증언하려고 짜 맞추고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얼마나 오늘 계속 위증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때 민정비서실에 박모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이 박모 행정관이 문건을 최경희에 넘겼다고 하라고 회유했다는 한일 전 경위에 구체적 증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회유하라는 이 지시 증인이 했습니까? 회유 지시 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지도 않고 밑에서 알아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회유 한 바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경희가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책임 느끼지 않습니까? 최경희의 사망은 죽음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민정비서관실과의 때문이다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국정농단을 이렇게 방조하고 그래서 이걸 문건 유출 의혹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그래서 잘 해결했다고 나중에 민정수석으로 초고속 승진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책임 느끼지 않...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도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